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긴급입니다. 6개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본회의가 상정돼갖고 네. 표결을 하고 있는데 투표를 진행 중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놀지 않았습니다. 계속 취재를 했고 현재 국회 상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고 있죠. 네. 법제사법위원장의 선거, 그다음에 기획위, 그다음에 외교, 국방, 그다음에 산자위, 보건복지 오늘 6개의 상임위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부터 저희가 유력시되는 사람들을 네. 네, 뽑아드릴까요? 그게 준비됐나요?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명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네. 뭐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준비됐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21대 국회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28명입니다. 총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 예, 유력시되고 있고요. 법사위에는 18명인데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현재 법사위원장에 유력시되고 있고요. 정무위원회 24명인데 통합당 예정이라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저쪽에서 만약에 끝내 국회를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다 갖고 올 수 있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참석하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네네.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야만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나머지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기재위는 윤우덕, 그 다음에 교육위는 예정대로 그때 11대 7을 적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과방위는 박광온,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의 송영길, 국방위는 민홍철, 행안위는 민주당의 서영교 또는 김민석이 네. 지금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통합당에게, 그 다음에 산자위는 이하경, 보건복지위는 한정혜, 환노위는 통합당, 국토위도 통합당, 정보위 12명, 여가위 17명. 정보위는 그전 단체랑 같이 협의해야 돼가지고 아직.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보위, 여가위, 예결위,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협의사항인데 현재 정보위원회는 민주당의 전해철 또는 김민석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병기 의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병기도 이름이. 지금 후보로 와 있나요? 네. 그다음에 여가위는 정춘숙이 또는 송옥주. 네, 권인숙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 있어서 엠바고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 올라와 있는 게 오늘은 6개만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 기획재정, 그리고 외교통일, 국방, 산자위, 보건복지위 말고는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다 보여드린 거는요. 민주당이 현재 법사위를 갖고 오기 위해서 처음에 미래통합당에게 제시했던 맞습니다. 내용대로 상임위를 구성한 거고 어떤 변수가 있냐면 미래통합당이 이제 나는 우린 필요 없다. 법사위 뺏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 네. 그럼 민주당이 다시 위원장을 차지하고 18개를 다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명분이 확실해지는 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네네. 6개만 들고 나머지 12개가 들리게 되면 추경심사도 일부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주의이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심의됐던 안건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11대 7을 주려 했지만 안 갖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갖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만큼 벌써 통합당에 주기로 양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여러분들 법사위가 되겠죠. 법사위 명단이 현재 민주당 명단이 나왔습니다. 법사위 좀 띄워주십시오.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는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송기현, 신동근, 윤호중, 최기상, 그 다음에 미통당은 김도읍, 김웅, 박형수, 유상범, 장재원, 전주혜. 정확히 민주당에서 11명을 했다라는 것은 열린민주당에게 한 석을 주겠다는 거죠. 네. 12명인데 이거 준비가 안 됐나요 밑에?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명단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민주당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배정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게
막판에 일단 6개를 제외하고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게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그러니까 김남국 시리즈에서 그 김용민과 김종민까지는 그 다 들어갔고요. 아, 막강이에요. 네. 김남국, 김용민. 야, 화면 좀 그 저렇게 하지 말고 법사위만 긁어 갖고 주고. 네. 그다음에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네. 백혜련, 소병철, 송기현, 신동훈, 윤호종. 뭐 멤버 막강한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해 보니까 법사위에 김진애가 배치가 되고. 저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정치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네. 민주당 내에서도 율사가 스물 몇 명이 넘습니다. 46명이요. 네. 그러니까 두록은 희망했었던 사람들이 네네네. 그중에서 10명만 챙겨서 11명만 챙겨서 집어넣어야 되는 쪽인데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최강욱을 집어넣으면 우리 당도 아니고 실제로 그 당에 탈당해서 나갔던 사람이 세웠던 당인데라고 열린민주당을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져올 수 없는 쪽인데 의석 하나를 김진애 의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강욱 의원님은 국토위에 배정이.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고 꼭 필요한 순간에 일단 이렇게 해서 당내와 그리고 사보임 얼마든지.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애 의원은 누가 봐도 국토위 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 썼네. 그러니까 이게 묘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꼼수가 아니라 열린당에게 한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건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에게 줬고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거나 국회의장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든지 사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시작할 때는 국토위로 시작을 하다가 아마 지나고 나게 돼서 7월쯤 되게 되면 이건 사보임이라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으면서 그렇죠. 민주당 네. 내에서도 내가 왜 못 가냐 하는 거에 대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쓴 배려처럼 네, 저는요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묘수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최강욱을 법사위에 하면 시원하고 좋겠지만 또 언론들이 뭐 김남국 뭐 조국 수호자들 법사위에 다 모였다 뭐 이렇게 최강욱 의원님은 이래도 법사위 저래도 법사위 가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법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총 법사위 인원 18명 중에 민주당이 11명만 지금 법사위를 구성했어요. 명단이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송기현, 신동근, 윤호중, 최기상.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열린민주당의 몫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김진애로 알고 있어요. 김진애로 알고 있고 최강욱이 국토위. 아까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누가 봐도 최강욱이 법사위에 가야 되고 김진애가 국토위로 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한 만약에 이렇게 현재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묘수다. 처음부터 법사위에 최강욱 물론 배치하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무슨 조국 법사위냐 조국 지키려고 만들지 않았냐 나는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데 야당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서게 되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가야 된다라고 재판에서 하다가 재판장이 제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의원이 직속 관리기관인 법제사법위원회 간 게 옳지 않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계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에 배치돼 있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는 환경노동 이탄 의원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역시 산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율사 법률을 다루는 걸 특징인 법률인들이 모두 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하반기도 있고 네, 특별하게 최강욱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라는 얘기 그것도 이 감독기관의 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어딘지 모양이 어색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양해를 서로 구하고 한 겁니다. 그렇죠. 김진애 의원이 지금 국토위로 가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있는 거는 네. 이 재판이 어떻게 됐건 일찍 끝나게 될 경우 사보임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 집어넣겠다는 걸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게 돼 있는 걸로 보니까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박병석 의장을 열린민주당으로 배제했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짜 상임위 두 개를 줬어요. 최강욱 법사위, 김진애 국토위인데 바꿔서 세 명 중에 이런 알짜 위에다가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8월 달 전당대회 이후에 열린민주당과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으니까 합칠 때 자연스럽게 합치면서 사보임. 그렇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최강욱 의원님은
법사위로 가고 김진애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지 않고 네. 뭐 조국 수호를 위해서 만든 법사위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전략적 묘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사보임이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 만약에 최강욱을 뭐 환노위에 보냈다든가 뭐 이상한 뭐 국방위에 보냈다 그러면 비판거리가 있지만 김진애는 누가 봐도 국토위 전문가예요. 최강욱은 누가 봐도 법사위 전문가예요. 근데 교묘하게 두 분을 바꿔놨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두 분이 사보임을 하면 그럼요. 본인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다.